그래서 훌륭한 건축은 그때 많이 나오긴 해요. 역사 하시는 분이 보면 뭔 개소리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담장을 월담 해가지고 넘어가서. 사실 아, 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거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일단 뭐 현장에서 건고가 안 됐으니까 듣지 않는 이상은 그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아, 약간 쌓이신 네. 게 많으신 네. 건가요? 분노가 많이 있어요.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신간 들고 오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현준 교수님 모시고 신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서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으로 서점에 들어오게 된 유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인데 네.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그닥 그렇게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첫 질문부터 이렇게 저는 평균 4주에 한 권 정도인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권 정도? 네, 한 달에 한 권 정도. 아, 그 정도면 뭐 많이 읽으시는 편인 그런가요? 것 같은데. 네. 제 주변에 워낙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주변에 막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시는 분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네, 네. 독서 실태 조사 이런 거 해보면 네. 10명 중에 한 6명이 네. 한 권도 안 읽거든요. 1년에요? 네. 많이 읽으시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막 찾아보다 보니까 네. 블로그 제목이 네. 셜록 현준이더라고요. 아, 네. 네. 셜록 홈즈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그 드라마도 안 봤어요. 알쓸신자 프로에 나갔을 때 거기에 네. 작가분이 저한테 네.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아. 그때 그 방송 첫 방송에서 그 안동에 있는 어떤 아, 집을 보고서 두 채 뭐, 보고 예, 뭐 누가 돈이 많고 뭐 저쩌고 이렇게 네, 맞췄는데 어딘 지위가 높고 네, 네. 네, 네. 그런 거를 보시고서 그때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별명. 네, 마음에 들어요. 예,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그 사람의 직업, 연애한 기간, 전공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는지 어떻게 맞추세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든 그 집을 주택을 건축가랑 같이 상의해서 지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 게 나오고 안에 인테리어 선정해 놓은 것들 이런 걸 보면은 일관성이 좀 읽히거든요. 이 사람의 기질 같은 게 보여요. 네네. 그래서 그걸 추측을 해서 맞추면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요. 그때 제가 좀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건축가가 되신 게. 네. 암기하는 게 싫어서 건축가가 되셨다고. 네. 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법관이 되길 바라셨거든요. 아. 저보고 사실을 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외우는 거라서 네. 일단 고시는 다 보기 싫었고요. 그래서 문과는 안 갔습니다. 네. 제가 수학도 아주 죽어가고 싫어요. 그러니까 이과에서 외우는 거 빼니까 일단 의대를 못 가죠. 수학 빼면 공대를 다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과 하나 남아요. 아. 거의 남는 소각법으로? 네. 아, 셜록 홈즈네. 소각법. 그렇죠. 그 후보자들 중에서 이렇게 잘라나가다 보면 남는 거 건축가밖에 없어요. 건축가도 근데 수학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잘 안 쓰나요?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진짜 미분적분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일단 멈춰져 있는 거잖아요, 건축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동력학이라고 해서 막 자동차나 이런 거 막 계속 움직이고 이러는데 이거는 멈춰 있으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역학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뭔가 그림 실력 같은 건 필요한가요?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문과와 이과와 예체능의 딱 중간에 있는 학과가 건축학과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책 읽으면서도 건축이 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뭔가 다 잘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얕게 잘하면 되네. 얕게 넓게. 얕고 넓게. 예, 얕고 넓게. 얕고 넓게.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내신 책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봐요. 이번에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을 내셨고 부제로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인가요? 건축가가 공간으로 읽어내는 세계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작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14장에 네. 동과서 이야기하셨던 네, 거를 한 권 분량으로 네. 쫙 늘린 네, 네, 그런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책을 쓰시게 된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 책을 처음 구상한 거는 1999년도쯤이에요. 94년도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을 때 4년을 아시아 쪽에서 공부를 했고 4년을 서구 쪽에서 공부를 하니까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동양적인 거의 특징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서양적인 것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습성이 좀 생겨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저희 건축에서 4대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건축의 설명을 제가 배우니까 되게 저희 동양 건축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는 가르침은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아, 그냥. 네, 서양 중심으로 이 건축사를 가르치니까.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냥 동양 건축이랑 너무너무 비슷한 캐릭터들이 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호기심을 갖고서 좀 해서 석사 논문을 일단 썼고요. 그게 이 책의 한 중간 토막이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도 동서양이 다르다는 건 알았는데 네. 이게 왜 다른지는 몰랐거든요. 그걸 나중에 그 이후에 한 5년, 10년 계속 이렇게 책도 보고 기사 보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서서히 퍼즐이 좀 맞춰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전반부는 최근 들어서 쓴 거고요. 네. 후반부도 최근 들어서 쓴 거고 근데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컨셉 아이디어는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네. 염두에 두고 계셨던 네네,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책의 앞부분 보면은 시작이 강수량에서부터 네.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중간에 나오지만은 그 토마스 탈렐름 교수의 논문이 저한테 힌트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나이 들어서 읽은 총균세라는 책. 네, 네. 그게 그 지리적인 어떤 조건들이 사람의 생각과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아, 근데 그거에 일단은 가르침이 많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탈렐름 교수의 논문이 동서양의 변홍사가 어떻게 다른가, 다른 문화를 만드는가, 이제 그걸 합쳐가지고 앞부분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제 석사 논문은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 이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왜 다른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됐고,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는 어떻게 또 다르게 발전하는가는 네. 최근 들어서 쓰고요.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강수량? 뭔가 물음표가 몇 개 떠 있으실 것 같아요. 강수량과 네. 건축이 무슨 상관이지? 뭔가 이해를 잘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책을 읽으시면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라도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수량이 이 대륙의 서쪽은 비가 좀 적게 내리고요. 고루 내리고 대륙의 동쪽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비가 집중호우가 많이 내립니다. 우리나라 장마철인 뜻이. 네. 강수량이 1000mm가 넘는 이 아시아, 극동아시아 쪽은 물이 많이 필요한 변홍사를 짓게 되고 네. 강수량이 적게 내리는 유럽은 이제 밀농사를 지어요. 근데 둘이 일단은 농사 품목이 다르고요. 품종이 다르고 건축적으로는 뭐가 제일 다르냐 하면은 비가 많이 내리니까 땅이 물러요. 그래서 무거운 건축 재료를 못 씁니다. 근데 네. 가벼운 재료를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같은 가벼운 재료를 짓게 되고 나무를 건축 재료로 쓰게 되면은 기둥식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나라 한옥같이. 네. 근데 서양은 반대로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벽돌 재료를 쓸 수가 있고 벽 중심의 건축으로 만들어집니다. 벽 중심의 건축은 창문을 크게 뚫을 수가 없어요. 창문을 크게 뚫으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둥 중심의 건축은 기둥만 있고 벽은 필요 없으니까 바깥 경치가 많이 보입니다. 동양 건축은 안에서 밖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나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의 관계 중심적으로 많이 바뀌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한옥 같은 거 생각해보면 네. 정말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한옥이 한옥이지 뭐 이렇게 보다가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기둥 중심이어서 이렇게 뚫려 있고 네. 벽 중심이 아니어서 이런 느낌을 주는 네네. 거구나라는 걸 세상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책의 중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이 선명하게 달랐던 네. 두 동서양의 건축이 점점 이렇게 만나는 방향으로 그렇죠. 변화했다고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은 네. 일단은 무역을 통해서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네, 제가 키로 삼았던 거는 삼각도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법이 나오면서 바람이 예전에는 일반적인 돛담배는 뒤에서 바람이 불 때만 갈 수 있었는데 네. 삼각도시라고 하는 삼각형 모형의 돛은 앞에서 오는 바람도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지그재그로. 그거가 나온 덕분에 계절풍 때라고 하는 북위 30도부터 60도 사이의 계절풍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세계 일주가 가능해지는 네. 바람의 힘으로 전 지구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 대량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 품목이 바뀝니다. 기존에 낙타에다 물건 싣고 동서양의 문화적 교류를 담당했던 캐라반들은 뭐 비단이나 향신료 같은 가벼운 것만 나눌 수 있었는데 네. 범선으로 무역을 하게 되니까 이제 도자기라는 품목이 나오고
대량으로 수출 수입이 되니까 문화적인 교류가 적극적으로 시작이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통 건축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제 이야기에 동의를 그렇게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좀 삐딱하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생각해낸 거를 얘기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제 책의 특징은 각주가 별로 없어요. 아, 본인의 그냥. 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이미 이 책 나오고 났더니 불국사의 제가 독일 사상과 아, 기하학적인 측면과 그 서양의 영향이고 이런 네. 얘기도 역사 하시는 분이 보면 뭔 개소리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저의 시각에서는 맞다고 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영향권이 저는 없을 순 없다고 봐요. 교류가 있었고 이런 증거로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 증거를 나름대로는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과정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물건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공자의 책이 번역돼서 갔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거를 대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동서양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한 300년 쭉 되고 난 다음에 지리적으로는 더 이상 융합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동서양의 융합보다는 다른 분야끼리의 융합이 더 핵심 키워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건축을 하는 사람이 IT 기술하고 융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패션 디자인하는 사람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비슷해져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요즘 시대의 융합인 것 같아요. 이제 책 후반부에 그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현대에 마주하는 그런 뭐 가상 공간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환경에 따른 건축의 변화 이야기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뭔가 자연 환경의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보시기에? 봐야죠. 네,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의 생태계를 이미 우리가 바꾸기 시작을 했다고 봐요. 네. 자연의 생태계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섞여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데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순간 벼라고 하는 하나의 품종이 큰 넓은 면적을 장악하게 인간이 컨트롤하고 인간이 계획한 대로 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을 했고 그게 기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도시라고 하는 것도 자연의 요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공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일단은 에너지의 확보가 됐고 능력도 점점 되고 그 정도로 인간의 힘이 커진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가 자연을 이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공간 체계가 좀 바뀌긴 하겠죠. 이번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뭔가 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네. 뭐 해외여행은 커녕 지금 집 밖에 나가기도 네. 힘든 상황인데 네. 그러면 뭔가 랜드마크로서의 굉장한 그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직접 보러 가거나 체험을 할 만한 네. 기회가 더 줄어들 것 같고 지금 그렇죠. 이제 추세로 봐서는 네. 뭔가 건축이 가지는 의미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당연히 바뀌긴 할 텐데 네. 그게 뭐 12시 방향으로 가다가 6시 방향으로 180도 회전할 거라고 보진 않고요. 네. 한 2시 방향 정도로 방향을 틀 거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랜드마크 건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다기보다는 자기의 과시욕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과시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바뀌는 영향이 요소가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또 제3의 하이브리드적인 공간을 만들겠죠. 진짜 이제 건축이 고려할 게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미세먼지 생각도 해야 되고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그래서 르네상스 때 그 건축가들이에요. 교황이나 이런 사람 한 사람 마음에만 들면 그냥 건축 법규도 없고 그냥 예산도 풍족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네. 그래서 훌륭한 건축은 독재자가 있을 때 많이 나오긴 해요. 요즘에 정말 그런 생각이 내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고 네. 그 관계의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일이 건축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감정 노동자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야 돼요. 약간 쌓이신 게 네. 많으신가 봐요. 네. 분노가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상암에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방송국들이 막 몰려 있는 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암에 이제 방송국들도 쫙 모여 있고 파주에는 또 막 출판단지 네. 같은 게 쫙 몰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고 책이라는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창의적인 산업이 산업단지처럼 이렇게 묶여서 있는 걸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이죠. 아. 아, 대표적인 분이 여기 계시네요. 네. 진짜 스투핏한 거죠. 아. 네, 정말 뭐 70~80년대의 그 산업 역군 같은 발상인 거죠. 뭔가를 생산을 하는 곳은 공장처럼 취급하고 그걸 한 군데 때려 넣었을 때 뭔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은 정말 스투핏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출판단지라고 하는 건 삶의 일상하고 더 엮이는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때 제대로 된 책이 나올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책을 만드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사는 그 도시가 훌륭한 거죠. 그걸 어디 저 오지에 출판단지에 갖다 놓고서 생산성만 생각하고 있고 야 책이 많은데 그 재고품 쌓아놓으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아 너무 멍청한 거죠.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저도 거의 매일 상암동에 오는데 네. 요즘에 상암동에 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도 많고 되게 재미난 건데 아 이게 너무 한 곳에 격리되어 있다. 이게 딱 마인드가 예전에 대덕 연구단지 만들던 시절의 네. 마인드인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IT 혁신이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융합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대덕 대전에 가시면은 핵융합 공부하시는 분 여기 있고 전자공학 하시는 분 저쪽에 한 몇 킬로 떨어져서 있고 다른 거 공부하시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팔로우일 때는 그게 효율적이지 모르지만은 새로운 거는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 구조인 거죠. 어떻게 바꾸죠 이걸? 너무 갈 길이 너무 멀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인간이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다 뭔가 만들어집니다. 훌륭한 도시는 결국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쌓여야지 많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타노스스러운 능력이 나한테 주어졌어. 그래서 내가 한국의 건축에서 딱 한 가지를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뭘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3층 이상은 상업시설을 안 두는 거를 법으로 만들고 싶어요. 왜요? 상업시설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네. 사람들이 그곳에만 모여있게 되고 도시가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교류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점적인 요소로 도시를 개발하면 안 되고 선적인 요소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 서울 면적을 보면요. 주거 면적이 50%고 상업 면적이 연면적은 30%예요. 근데 토지 비율로 따지면 한 5%밖에 안 돼요. 4에서 5% 상업 면적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분당 정자동 가면은 12층짜리 건물에 막 가게가 수백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멍청한 짓인 거예요, 사실은. 걔네들을 만약에 다 1, 2층짜리 가로로 만들어서 도시를 구획을 했다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지역 간의 소통이 일어나고 융합이 일어나는 공간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임대료가 비싸지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쪽으로 집중될수록 그 특정 지역만 임대료가 비싸지거든요. 아, 그 동네만 네, 계속 오르니까. 그 동네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가의 불균형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들이 분리가 되고 지역 간의 불균형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점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자동차를 타러 가게 되고 그런 행동들을 유발하는 거죠. 그런 공간 구조가 사실 뉴욕 같은 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쭉 걸어 다니기 좋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간 구조예요. 해외 건축가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은 야 간판이 3층에도 달려 있어. 이걸 되게 놀라워해요. 그 친구들은 간판은 당연히 1층에만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가게들이 다 1층에만 주로 있으니까 네. 그거가 우리나라 도시의 되게 한 단면을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지금 막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해외에 많이 나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1년 정도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봤던 모든 상점은 다 1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심지어 다 건물이 다 1층짜리 건물밖에 없어. 거긴 좀 심하게 퍼져 있는 도시예요. 다 1층짜리. 전부 다 1층짜리 건물이고 좀 도시에 나가도 엄청 건물은 높은데 다 1층 정도에만 예, 상점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도로망도 잘못 만들어졌고 필지 디자인도 좀 잘못돼 있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뭐 시간이 걸려서 바뀌어야 될 일이니까. 네. 책의 내용 중에 중간 부분에 유명한 건축물들을 사진과 이제 막 비교하면서 네. 쭉 실으셨잖아요. 네.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들은 다 직접 가보신 건물인가요? 네, 거의 다. 일본 전통 건축 몇 군데 빼놓고는 여기 있는 건 다 가본 것 같아요.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뭔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다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책 때문에 억지로 다시 가본
바람의 교회가 난 것 같아요. 안도다. 이거 쓰시느라고. 네. 예전에는 계속 그걸 사진으로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했더니 그 사이에 그 호텔이 망해가지고 건물이 부서져서 펜스로 쳐놔가지고 담장을 월담해가지고 넘어가서 사실 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거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일단 뭐 현장에서 거부가 안 될 테니까 일본 사람이 듣지 않는 이상은 그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아, 뭐 책이 나왔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책이 네. 나왔으니까. 이 책뿐만이 아니라 가보신 곳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뭔가 기억에 남은 건축물들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 엑스터 라이브러리가 저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진짜 뒤통수를 누가 후려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 건물에서 제가 가서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쇼킹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 어떤 면이 그렇게 쇼킹하셨어요? 일단 무슨 건물 가는지도 몰랐고 필드 네. 트립을 갔는데 밖에서 보면은 평범한 상가 건물처럼 보여요. 네. 허접한 벽돌로 지은 것 같고 뭐 특별하지도 않아. 그래서 입구도 잘 안 보이고 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막 진짜 성당 도움 같은 공간이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서 영화로 치면 식스센스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정도 충격이었어요. 진짜 뒤통수 누구 후려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건축 설계할 때 큰 영향을 받았어요. 안에서의 반전이 있어야지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지 겉에서 너무 눈에 띄게 짓지 말자. 그 건물은 그거를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지 사람에게 같은 건물도 더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 시퀀스를 처음 배웠어요. 그걸 보셨을 때 그 건물을 체험하고서 이 마지막 엔딩을 이렇게 감동을 하려면은 이 앞부분이 어떻게 연출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진짜 안 보신 분들은 네. 시퀀스가 뭔지를 네.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처음 들으신 분은 시퀀스가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시퀀스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시퀀스는 네. 어떤 경험의 과정을 네. 시퀀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영화의 장면 장면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잖아요. 네.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영화는 보면은 나왔다가 막 회상신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섞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국엔 그게 감독이 편집을 하면서 그걸 시퀀스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영화의 스토리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어떤 장면을 본 다음에 이런 장면을 봐야 되고 그 장면 본 다음에 또 저런 장면을 봐야 되고 이런 순서가 건축가가 의도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시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퀀스가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이제 동양 네. 건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랬나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게 제일 심한 게 일본 쪽인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편의 건축을 경험하는 거는 공간을 경험하는 건데 그거를 경험을 하려면 시간이 꼭 필요해요. 시간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앞뒤 순서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 디자인을 할 때에는 항상 순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뭘 먼저 체험하고 뭘 나중에 체험하고 그게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저는 항상 예술이라는 걸 설명할 때 뭐 GV를 가서 얘기를 하거나 강연에 가서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시간을 점유하는 예술과 공간을 점유하는 네. 예술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어요. 영화 같은 경우는 시간, 음악도 시간이고 미술 같은 경우는 공간, 조형도 공간일 건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건축은 양쪽을 다 가지고 네. 있는 예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공간을 체험하려면 시간 없이는 공간 체험이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이 책의 서두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네. 3차원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2차원으로만 이해하고 그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도움을 받아서 조각조각 낸 거를 우리의 머리에서 조합을 해야지만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건축이 진짜 종합 적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런 것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시퀀스에 있어서도 이제 동서양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책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차이가 좀 있었죠? 네, 차이가 동양은 조금 더 1인칭 시점이에요. 1인칭 중심으로 오히려 시퀀스가 되게 중요한 그런 네. 건물이었다면은 서양 건물은 전지적 시점에서 디자인을 해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 건물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네. 이게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사물과 나를 약간 이원화시켜서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들이 디자인이든 그 정원 설계든 건축 설계든 계속 나옵니다. 게임과 정원 디자인이 특히 그 중에서도 독특해요. 둘 다 인간이 만든 자기만의 독특한 공간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체스는 체스판이 있고 바둑은 바둑판이 있고 정원도 이렇게 구획을 정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다가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공간 안에 일정한 규칙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반영이 돼요, 거기에. 그래서 그것만 잘 분석을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점이 어떤가. 근데 그게 건축과 정원 디자인 공통적으로 네. 서양은 약간 3인칭 시점에서 설계를 하고요. 좀 내려다보는 것 같은. 네,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이렇게 쭉 보는 관점에서 설계를 하고 동양은 좀 1인칭 시점에서 설계를 하고. 직접 체험하는. 네. 그래서 직접 체험하는 1인칭 시점이다 보니까 시퀀스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동양 건축이. 그 건축이라는 거를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네. 건물 이렇게 그냥 뭐 아니 멋있는 데 가면은 와 여기 참 멋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건축을 이해하는 게 어떤 역사나 문화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작은 단서거든요. 이런 건물, 공간 네. 이런 것들이 그거를 잘 짜맞추시다 보면은 훨씬 더 그 사회와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해하기보다는 예측하는 거, 추측하고 상상해보고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훨씬 여행을 다니시더라도 또 어떤 사건을 이해하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재밌어. 풍성해집니다. 인생 자체가. 인생이 풍성해지는. 네. 인생이 풍성해지는 책 공간이 만든 공간. 물론 총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독자분들은 건축이라는 걸 뭘 봐야 되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뭔가 그럼 뭔가 양식을 보라는 건지 재료를 보라는 건지. 저는 뭘 제일 많이 보냐면요. 네. 이게 얼마나 만들기 어려웠을까. 아 돈과 권력과 네. 시간과. 그렇죠. 그게 정말 explains everything. 정말. 정말로 그래. 딱 가서 보면은 이거는 만들기 어려웠겠는데 이건 좀 쉬웠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에 여행을 가잖아요. 네. 경주에 가면은 능이 많죠. 능 보면 맨날 흙으로 이렇게 흙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별로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흙을 쌓으면 돼. 근데 불국사에 가서 보시면은 네. 불국사는 축대 장난 아닙니다. 앞에 개울이 있는데 개울을 건너서 막 계단으로 이렇게 건넌 다음에 해서 그 가구식 석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거 짓는 게 그 무슨 진평왕릉 이런 거 짓는 것보다 만 배는 어려워요. 그것만 딱 보면은 아 옛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훨씬 셌나 보다. 이런 걸 추측하는 어떤 실마리가 되는 거죠. 역사 하시는 분이 보면 계속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만은 아니 근데 충분히 이해가 네. 되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기 시작하시면은 네. 되게 사회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겠어요? 일단 권력이 많지만은 권력이 많다고 해서 건축 공간에 돈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쵸. 다른 데다 쓸 필요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건축 공간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리워드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종교 권력이 세진다든지 네. 뭐 왕권이 세진다든지 그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사회가 이렇게 좀 되게 단순하게 읽히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긴 막 피라미드 이런 거 보면은 딱 보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잖아요. 네. 어떻게 만들었지?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당대의 기술도 예측이 가능하고 주변에 보면은 없는 돌이면 교통수단은 어느 정도일 것이다. 뭐 이걸 공사할 때 최소한 1,000명은 동원해야 될 것 같으니까 조직의 규모는 얼마일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통치력의 바운더리 이런 것도 보이고요. 저쪽 로마 시대 때 어떤 성당 같은 걸 가서 보면은 네. 그 앞에 돌 재료를 되게 다양한 걸 써요. 어떤 돌은 북아프리카에서 갔다 오고 어떤 거는 북유럽에서 갖고 오고 네. 우리나라 제국은 북유럽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커버하는 제국이다. 그걸 한눈에?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와 진짜 과시적이다. 그런 거죠. 네. 한 번에. 한 방에 딱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걸 온 사람들은 감동을 받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손에 잡히지 않는 권력을 만들려는 사람일수록 건축 공간을 많이 써요. 건축 공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종교 권력과 건축 공간은 네. 밀접한 연관이 돼 있어요. 항상. 그렇죠. 유명한 데는 다 성당 막 이런 데 유명하잖아요. 네. 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성당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게 대신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딱 되면 모든 사람들이 메카 방향으로 딱 하면 머릿속에 그릴 거 아니에요. 네. 자기네 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하면 그 전 제국 전체가 종교 공간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 다음번 책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공간을 보면은 사람을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돼요. 나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이해하면서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조금
관용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영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익스큐즈가 되는 거기도 하겠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공간을 이해하면 자기의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같은 게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죠. 이해가 되고 내가 다니고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알게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유튜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이해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근데 이해하는 건 분명히 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좀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뭔가 건축가로서의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내가 건축을 하면서 그런 거 이제 안 정해놓고 살려고 이제 그냥? 해요. 네.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삶은 이제 나이 50이 넘으면 안 하는 게 낫겠다. 물론 그러면서도 저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목표를 계속 만들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살려고는 의도적으로는 좀 노력을 해요. 왜 어렸을 적에는 뭐 프리츠커상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뭐 건축상도 이거저거 받아야 되고 뭐 베스트셀러도 썼으면 좋겠고 그 다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건축상도 많이 받았고 베스트셀러도 냈고 근데 프리츠커 못 받았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는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하는 목표를 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나만의 목표를 정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만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저는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저 사람 되게 생각 재밌었어. 그게 제가 추구하는 삶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참 되게 독특한 시각이 있었다. 그게 제가 제일 성취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독창적인 시선? 네, 독창적인 시선을 가장 저의 가치관에서는 높게 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느껴지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도. 그게 책이든 건축 설계든 어떤 분야든지 간에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긴 하는데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곧 자기만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잣대로 만들어진 성취는 가급적 지양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야 좀 자유로워질 것 같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도 책을 준비 중이신 책들이 한 권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여러 권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여러 권 있어요. 어떤 책들일까요?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는 영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재밌겠다. 뭐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 영화는 진짜 공간 구조와 스토리가 되게 매칭이 잘 되는 영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건축가가 보는 영화 건축가 개론도 대표적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쓰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줬던 제가 좋아하는 건물들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시면은 오래된 고전 건축물은 많이 아세요. 현대 건축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계하면서 많이 배웠던 그런 책들에 대해서 여행을 이곳에 가시면 이 건물 보면 되게 좋다. 그런 것들 소개해서 이게 왜 좋은지 이거를 좀 소개하고 싶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을 안 가는 관계로 아마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제일 급하게 낼 책이었는데 아마 뒤로 밀리고 영화를 먼저 하지 않을까. 하긴 다들 집에서 영화 보니까 좀 우선순위가 바뀌긴 네, 우선순위 바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쓰시겠네요, 앞으로도. 벌써 얘기하는 것만 이 정도면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건축은 되게 아까도 말했듯이 감정 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조율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책은 오롯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되게 스트레스가 풀려요. 책을 쓰면은 말을 하는 거는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은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공사비가 결정해서 내용이 바뀌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쌓인 게 많으신가 봐요. 내 생각을 아무런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인 것 같아요. 책이라고 하는 공간은 책을 많이 안 읽으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쓰고 계신 오늘 저희 유현준 교수님 모시고 이 공간이 만든 공간 책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유현준 교수님 책들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고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라서 한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되게 답답하게 살고 계시는데 겨울 서점을 통해서 접하시는 책들 읽으시면서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방송쟁이시네요.
멘트가 그냥 바로 준비된 멘트가 그냥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오세요. 안녕.